259번 에피소드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또 역시 많은 파일들이 또 추가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 좀 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구조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추가된 코드는 GitHub에 몇 번인가요? 에피소드 259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에피소드랑 달라진 점이 뭐가 있는지 볼까요? 먼저 로그인해서 볼 수가 있죠. 홍길동 로그인하고 여기까지 봤었죠. 이전에 뷰 했을 때 이렇게 엔티티 유저 디테일 그리고 엔티티는 홍길동 엔티티 뷰 있죠. 이전과 달라진 점 이렇게 밸런스 시트와 그리고 인컴 스테이트먼트. 아, 우리가 밸런스 시트 아직까지 그걸 안 만들었네요. 자, 여기서 밸런스 시트 인컴 스테이트먼트 마찬가지 이전과 똑같이 시드 257번입니다. 7번에서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해볼까요? 그 전에 그냥 처음부터 하는 것도 괜찮긴 하겠습니다만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쭉쭉 해서 쭉쭉 올라가서 네. 뭐 미스터 홍 사용자까지 만들었는데 뭐 그렇게 합시다. 초기화 하겠습니다. 초기화해서 다시 시작하는 걸 하죠. 120번 라인인데 끝내고 mix actor reset 초기화 시키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몽땅 다 지우고 그리고 난 뒤에 자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쭉 해서 사용자 숲을 만들고 그리고 코드가 좀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바뀐 부분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데이트 엔티티 해서 미스터 홍과 홍 엔티티의 관계를 서로 매칭시켜 주는 거예요. 이전과 좀 달라진 점은 보시면 이렇게 앵글드 브라켓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이렇게 성춘향의 경우 홍길동 뭐 이걸 잠깐만 돌려놓고 그림을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헌법이 있어요. 헌법이 우리 홍길동과 성춘향과 임꺽정 이 세 명이 이 헌법에 서명을 합니다. 서명을 한다는 것은 퍼블릭 키를 보내서 디지털 시그니처로서 서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서명하게 되면은 그 서명했다는 사실은 번복 불가능하게 되죠. 그죠? 그렇게.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헌법에 세 명이 국민인 아주 작은 국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서명을 하는 순간, 서명을 하게 되면 헌법은 이 사람들의 서명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하나 만들어요. 그 나라 이름이 코리아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름이 코리아가 됐어요. 그래서 이 헌법에서 코리아라는 국가를 만드는 건 역시도 시그니처를 통해서 만들죠. 그죠? 그리고 이 코리아와 이 홍길동 간의 뭐예요? 그리고 코리아와 성춘향 간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국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 홍길동 성춘향 인격증이 서명함으로 해서 헌법은 코리아를 만들 수가 있고 반대로 서명을 함으로 해서 헌법에 의해서 홍길동과 성춘향과 인격증은 코리아의 국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국민으로서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코리아는 또다시 마찬가지 시그너처 자신의 시그너처를 통해서 여러가지 국가기관들 혹은 사회 인프라를 만듭니다. 국세청 같은 국가기관 혹은 교통인프라, 금융인프라와 같은 국가인프라를 만들어내요. 그렇죠? 이러한 인프라들은 오스라이제이션 누구로부터 승인되었느냐 하니까 코리아로부터 승인되는 것이고 코리아는 누구로부터 승인받았느냐 하니까 헌법으로부터 승인받은 것이고 헌법은 누구로부터 승인받았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로부터 승인받은 겁니다. 그리고 반대급부로 헌법에 서명한 반대급부로 헌법은 이 사람들을 소셜 시큐리티 넘버 국민으로서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코리아가 만든 여러 인프라나 정부기관 중에서 국세청도 있겠죠. 국세청과 국민 사이의 서로 계약에 의해서 시그너처에 의해서 홍 엔티티 비즈니스 엔티티를 만들고 그렇죠? 비즈니스 엔티티는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 등록 번호를 발급받게 되죠. 그죠? 마찬가지 성춘향도 이렇게 등록받아서 성 엔티티와 톰 엔티티 두 개의 비즈니스 엔티티를 만들었습니다. 성춘향은 그죠?
뭐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가질 수가 있고 하나의 사업체에 여러 국민들이 소속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국민이 3명뿐이니까 일단 이렇게만 먼저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임꺽정은 마찬가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고 하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와 국세청, 한국이 만든 국세청과의 관계, 트랜잭션으로서 림 엔터티라고 하는 사업자 등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 등록 번호가 되겠죠. 레지스터 넘버는 법인 지금으로 보면 법인 등록 번호와 같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레지스터 넘버는 어떤 국가기관으로서의 어떤 승인받은 번호.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그에 맞춰서 지금부터 코드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쭉 위에 부분과 같습니다. 동일하고. 그래서 이전과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했고 이어서 이전과 좀 달라진 부분은 이 부분이 좀 달라졌어요. 어떤 부분이냐니까 이렇게 앵글드 브라켓. 앵글드 브라켓이 왜 들어갔는지 나중에 코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엔터티 열어보시면은 요게 change set update users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요 코드가 이전 코드와 조금 달라졌어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users가 아니라 user 보시면 마찬가지 change set update entity에서 이전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예. 이전에 여러분들 봤던 파일과 이번에 여기 GitHub에 올라가 있는 파일 서로 비교해 보시면 차이점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홍엔티티 요걸 넣어야겠죠. 홍길동과 홍엔티티 사이의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임꺽정과 림엔티티 사이의 관계를 만들고 그죠? 뭐가 동작을 안 했네요. User change set Mr. Lim Entity Users embedded 돼 있는데 이게 잘 동작을 했으면 밑에 게 동작을 안 할 이유가 없는데요. Lim Entity 요게 Update Users 잠깐 위에를 볼까요? 위에 Home Entity Account User 임꺽점 예, 위에 거는 잘 동작을 했는데 밑에 게 요게 동작을 안 했군요. 홍길동도 마찬가지인가요? 홍길동도 마찬가지네.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앵글드 브라켓을 넣어주겠습니다. 얘도 앵글드 브라켓 넣어주. 왜 넣어줘야 되는 넣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코드를 보셔야 돼요. 자, 정상적으로 동작하죠. 이것도 마찬가지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이 너무 빨리 바뀌어서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실 텐데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코드를 하나 하나씩 실행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소스 코드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죠? 저는 그냥 빨리 그냥 설명을 하고 싶은 걸 지나갈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성춘향의 경우에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됐나요? 성춘향의 경우에는 두 개가 있었죠. 그죠? 토미 엔티티와 성 엔티티. 그죠? 그리고 user change set update가 아니라 요 같은 거네. entity change set 요게 들어야 되겠군요. 이렇게 됐네. 그리고 요 두 개는 일단 필요 없으니까 지워놓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해주고 Tommy entity 뿐 아니라 성 entity도 만들어주겠군요. 성 entity 왜 독일했느냐니까 그림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성춘향은 국민 시큐리티 넘버를 남아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들 거에 들고 홍길동은 국민 시큐리티 넘버, 소셜 시큐리티 넘버로서 이걸 만들고 임꺽정은 이걸 만들고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이미지가 되시죠? 그래서 마찬가지 구성을 해주고 잘 들어왔죠? 예, 깔끔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그인이 될 거예요. 로그인 해서 홍길동으로 로그인해보자. 홍길동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홍길동 이전과 동일합니다. 엔터티 들어가고 그리고 뷰 보시면은 홍길동의 엔터티에서 이제는 파이낸셜 리포트 지난 에피소드의 파이낸셜 리포트뿐만 아니라 밸런스 시트도 있어요. 밸런스 시트가 밸런스 시트 get 엔터티 밸런스 시트 뭐 오류가 좀 떠 있네요. 다른 것도 오류가 떴으려나? 아 그러네요. 우리가 밸런스 시트를 아직 안 만들었군요. 그죠? 그러니까 홍길동의 밸런스 시트를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밑에 홍길동의 파이낸셜 리포트 또 이렇게 곱팡 FR 일단 홍길동만 먼저 만들어보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홍길동의 파이낸셜 리포트 만들고 그리고 홍길동의 밸런스 시트도 만들고 여기 있죠. 그리고 홍길동의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도 만들고 그죠? 홍길동의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도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줄줄이 다 만들었어요. 줄줄이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정상적으로 동작이 쉽네요. 다시 릴로드 하고 파이낸셜 리포트도 있고 에디터 하면은 마찬가지 에디터와 모든 메뉴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밸런스 시트도 방금 만들었으니까 이제 동작하겠죠. 여기 밸런스 시트입니다. 그죠? 대차대조표 항목이고 그리고 에디트 하면은 이렇게 밸런스 시트 에디터 신호 항목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했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캐시플로우와 에퀴티 스테이트먼트 몽땅 다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지금 보시면은 성춘향이죠. 성춘향도 볼까요? 성춘향 엔티티 보시면은 홍길동 엔티티가 나타났네요. 그렇죠. 지금 제가 홍길동으로 로그인 돼 있잖아요. 나중에 로그아웃해서 성춘향으로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성춘향은 엔티티가 두 개가 있겠죠. 그죠? 토미 성춘향은 엔티티가 성 엔티티와 톰 엔티티 두 개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조금 전에 어디 갔나요? 본 것처럼 일단 홍 엔티티를 보죠. 뷰 해서 보시면은 뷰 아이디는 있는데 지금 레지스터 넘버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저도 홍길동 유저가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단 말이죠. 왜 없을까요? 없는 이유는 아직까지 헌법에 서명을 안 한 거예요. 홍길동 성춘향 임꺽정.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죠? 홍길동과 성춘향과 임꺽정이 헌법에 서명을 하고 서명을 함으로써 이 둘의 계약에 의해서 코리아를 만들어냅니다. 헌법과 이 사람들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코리아를 만들고 그죠? 이 코리아가 이 헌법을 서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국적 시큐리티 넘버를 부여하는 걸 하죠. 그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코리아가 마찬가지로 이제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텐데 먼저 국세청을 만들 겁니다. 코리아의 퍼블릭키 시그너처로서 국세청을 만들고 이 국세청과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를 넘버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 사이에서의 거래에 의해서 이러한 엔티티의 레지스터 넘버 그죠?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이 고유번호 국민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 그리고 엔티티는 엔티티의 이러한 레지스터 넘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게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지금 내용이 상당히 많이 추가됐어요. 파일들이 엄청 많이 추가됐으니까 바뀐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전 에피소드 달라진 점입니다. 이렇게 템플릿이죠. 템플릿에서 보시면 인컴 스테이트먼트 템플릿이 이렇게 여러 개가 추가됐습니다. 됐고 그리고 또 파이낸셜 리포트는 이전에 있던 것이고 에쿼티 스테이트먼트 템플릿도 추가됐습니다. 우리 제 대사대조표에서는 지분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엔티티 있고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도 추가됐어요. 캐시플로우 템플릿들만 밸런스 시트도 마찬가지 템플릿 추가됐죠. 5개 추가되었고 컨트롤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 컨트롤러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밸런스 시트 컨트롤러 그리고 또 에쿼티 스테이트먼트 컨트롤러 등등 그죠? 인컴 스테이트먼트 컨트롤러까지 여러 개의 컨트롤러가 추가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컨텍스트 부분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인컴 스테이트먼트 컨텍스트 내용도 상당 부분 바뀌었고 그리고 에쿼티 스테이트먼트 컨텍스트와 그리고 스키마 그리고 이 스키마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미그레이션 파일들 등등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아마 새로 지난 에피소드에 비해서 새로 추가된 파일이 아마 한 4,50개 정도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4,50개 파일들이 어떤 파일들이 어떻게 추가되었고 이 각각의 파일들의 내용이 어떠한지 먼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이렇게 헌법의 서명을 통해서 각각의 시큐리티 국민의 시큐리티 넘버를 가지고 시큐리티 넘버가 있는 국민과 국세청과의 관계 국세청도 마찬가지 한국의 시그너처를 가져야 되겠죠? 가져야 되고 이 서로 가지고 있는 것들끼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홍 엔티티 사업자 등록 번호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고 이렇게 사업자 등록한 것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되나요? 다 수풀로 저장이 되겠죠. 당연히 수풀로 저장이 됩니다.
글자가 너무 작은가요? 그래서 수풀에 저장되는 알고리즘도 볼 거고.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인컴 스테이트먼트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이걸 만들었는지는 이전에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이 친구들, 이제 거래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거래가 발생하느냐니까 얘네들 사이의 거래가 발생하는 거예요. 홍 엔티티와 승 엔티티 사이의 거래. 홍과 림, 홍과 뭐 토미, 뭐 림과 토미 이렇게 비즈니스 엔티티들 사이에 거래가 발생합니다. 그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면 발생된 거래는 티켓이나 트랜잭션으로 표현이 되고, 티켓 또는 트랜잭션이죠. 또는 트랜잭션으로 표현이 되고, 요 트랜잭션 항목은 그 각각의 거래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실시간으로 BS, 그죠? 대차 대조표로 반영이 되고, 다시 컨솔리데이티드 밸런스 시트로 반영이 되고, 그죠? 이것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반영이 되죠.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로도 반영이 되고, 이것이 지분포, 지분표, 그죠? 에쿼티 스테이트먼트로도 반영이 되고, 그죠? 이것이 이 항목이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그걸로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각자의 이런 대차대조표들이 서로가 서로의 대차대조표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그죠? 어느 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런 내용들 항목들이 서로 연동되도록 지금 우리가 구성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이렇게 티켓 발생해서 이렇게 뭔가 변화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각각의 장부, 그죠? 이러한 장부의 변화는 반드시 거래 상대방의 장부 변화와 함께 진행된다는 거죠. 무슨 의미가 되시죠? 홍 엔티티와 승 엔티티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 그렇다면 그 거래 상황이 홍 엔티티와 승 엔티티의 동시에 그리고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 상대방이 없이 자기만의 이 재무제표, 각종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라든가 대차대조표라든가 등등에 있는 정보를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들을 이어서 공부를 살펴볼 겁니다. 당장 다음 에피소드는 일단 이렇게 퍼블릭키 디지털 시그너처에 의해서 헌법에 서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서명된 헌법에 의해서 코리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코리아에 의해서 이 각각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